알았어 알았어. 이게 왜 자꾸 여기 흐르는 줄 알았어? 아니 제가 평소 먹을 때는 여기 뭐 흐르거나 묻을 일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알았어. 이게 보통 이렇게 먹잖아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돼지국밥 냠냠냠. 밥 먹고 싶은데 고기만 자꾸 떠져. 오늘은 돼지국고기 냠냠냠.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돼지국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요즘에 밥이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막 밥에 국물. 아 이런 아재가 다 됐나?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 먼저. 반 공기는 아니지. 지금 이게 두 공기니까 한 공기를 말았습니다. 아. 밥 어디 갔냐? 아, 건더기가 많으니까 먹기가 엄청 불편하네. 난 밥 먹고 싶은데 자꾸 자꾸 고기야. 그럼 밥을 더 많이 넣으면 되지. 알았어 알았어. 이게 왜 자꾸 여기 흐르는 줄 알았어. 아니 제가 평소 먹을 때는 여기 뭐 흐르거나 묻을 일 거의 없거든요? 근데 알았어. 이게 책상에 높아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먹잖아.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닿을 일이 없어. 근데 여기는 높아서 그러니까 국물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질 게 여기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거야. 근데 또 책상을 낮추면 음식이 잘 안 보이잖아? 일단 그냥 먹겠습니다. 안 흘리게 잘 먹어봐야지.
뭔가 만족감이 폭발입니다. 폭발. 그리고 이쯤에서 만두. 왕만두 먼저 먹어보자. 육즙이 제대로 살아있네. 옹심이 만두. 굉장히 진한 고춧가루 맛, 살짝 짭짤하면서 맛있다. 듬뿍 넣어도 될 것 같아. 그리고 안에는 여기다가 부추를 넣는 걸 좋아하더라고. 이렇게. 이제 비주얼이 약간 호불호 갈리는 비주얼인데 맛있습니다. 아마 먹어본 사람들은 호불호가 나올 수 없는데, 이렇게 안 먹어본 사람들은 이제 뭐야 저게? 뭐야 뭔데 저렇게 다 섞어?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? 근데 이렇게 한번 해먹어보면 진짜
JMT. 깍두기 국물도 넣으면 JMTG 아닌가? JMTGR. 잘 먹었습니다. 이거 뭐 그냥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